안녕하십니까. 통독교회 주일 아침 역사순 통독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1년 1독 통독 성경 301일 누가복음 11장부터 307일 요한복음 3장까지 통독과 다섯 가지 스토리 포인트를 공부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한 걸음 더 깊게 지난 한 주간 동안 공부하셨던 내용을 살펴보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선물로 주셨는데 매일 이 성경을 손에 들고 저희들 눈을 통해서 가슴에 담아갈 수 있도록 통독 성경 공부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공부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 복된 주일 아침 다시 한번 묶어서 더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상상과 추측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대로, 계시의 말씀대로 만나는 복되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한 걸음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들어서 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효과적이죠. 읽어서 안다. 이 말은 정말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건 들립니다. 그러나 읽어서 안다라는 얘기는 이제 문자를 읽는다는 건데, 이 문자를 읽는다라는 것은 그냥 들어서 안다는 것과는 더 훨씬 더 많은 노력과 훈련 끝에 가능하기 때문에 읽어서 안다라는 것은 더 깊은 지식으로 가는 거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길은 이제 어렸을 때 들어서 많이 아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서 한다. 계시의 말씀을 읽어서 한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은 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이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들어본 사람도 있고 그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아요. 그런데 아쉬운 건 어렴풋이 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어렴풋이 안 내용이 좋은 건데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좀더 정확하게 알아가면 참 좋고 감사한 일인데 기쁜 일인데 이거는 어렴풋이 아는 데에서 멈추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상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짐작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크나큰 아쉬우며 결국은 이 부분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패착을 가져온다라고 우려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늘 가까이 하고 또이 성경 기록이 없는 민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퍼뜨리고 이런 일들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어렴풋한 생각을 가지고 짐작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올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해오시고 이제 구약 끝내고 이제 신약 사복음서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스토리들을 다 공부 했더니 와우 놀랍게도 왜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모든 기록들이 나의 기록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사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구약에 관한 많은 기록들을 살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대제사장으로 오신다,
선지자로 오신다. 그런 얘기들이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십자가 단번제사를 드리신다. 그런 내용들이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사복음서에 우리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기록된 바 나에 관한 이야기를 알지 못하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모르고 지나갈 뻔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보면서 구약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오심의 준비인지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게 하는 내용이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신 기록된 바, 나에 관한 기록의 근거라는 측면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심의 이유, 목적, 그렇게 많은 준비 끝에 오심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크게 말하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친히 오셔서 어떻게 사랑을 드러내는가. 즉, 큰 흐름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표현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보면 공생애 3년 동안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 라는 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대신 모든 인간들, 죄지은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잘못을 책임지게 하는 일컬어 이제 십자가 단번제사 우리를 향한 속량이죠. 그 목적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셔서 보내셨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크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단번 제사의 제물이 되심으로 죄 없는 분이 그 단번 제사를 드리심으로 죄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바로 이 십자가 속량 이두 가지 큰 목적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제 이두 가지 큰 목적이 묶여지면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이야기와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단번 제사가 묶이면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내용 우리 예수님이 행동하신 그 순간부터 이제 영원을 포함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내용을 다 채워 담으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이제 사복음서에서 다 묶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한 영혼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한 다섯 가지를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 공부를 통해서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단번 제사를 이루신 그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내용이 어떠한가라는 부분을 이제 묻고 공부함으로 사복음서에 대한 온전한 공부를 통해서 사도행전 이제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아, 그 내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살았구나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공부를 해두어야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이럴 것이다라고 짐작해가는 공부나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기도로 이렇게 느낌이 왔습니다. 이렇게 주장해가는 이 주장으로부터 우리는 좀 벗어날 수 있다.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지. 우리가 밥을 지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밥솥 안에 돌이 들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민감하게 그 쌀만 고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밥을 짓죠. 왜냐하면 밥 안에 뭐가 섞이면요? 돌이 섞이면 그걸 입 안에 밥을 넣어서 먹다가 무슨 일이 생기죠? 이로 돌을 씹으면 이가 상하게 된다. 그리고 그 돌을 삼키면 결국 이게 소화가 안 돼서 우리 내장에 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 밥을 지을 때 우리는 거기에 돌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씁니다. 하물며 우리 머리에 지식이 들어가는데 우리 입에 밥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신경 써서 이 지식을 집어넣어야지. 아무렇게나 우리 입에 음식을 넣지 않듯이 이 성경 지식도 아무렇게나 우리 머리의 지식으로 담으면 안 된다. 라는 걸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통독 성경 공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사람 사랑. 우리 예수님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어떤 소통만 원하신다면 꼭이 땅에 성육신을 안 하셔도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두 가지 큰 목적. 하나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며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샘플로 보여줬다는. 자,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대략 사복음서에 보면 한 다섯 가지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 다섯 가지 행동은 첫째는 먹이시고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이를테면 베세다 들녘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구약 성경을 기초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식사 때가 되면 보리떡과 생선을 들고 축사하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먹이시는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처음 그렇게 시작하셨다면 우리 예수님이 맨 마지막은 이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셔라. 라는 얘기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먹이시러 오신 거예요. 먹이신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산다는 얘기는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금식도 어느 지점까지지? 난 50년 물도 마시지 않을 거야? 글쎄 올시다. 그 사람의 그 말은 그대로 실행될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라는 건 먹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다. 먹이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먹이셨다. 이를테면 뭐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면은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또 먹이시는 보리떡과 생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때 필요 적절하게 또 먹이시는 이 먹이시는 이야기. 이게 사랑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농수산부 장관만 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은 고치시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사람,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등등 수많은 사람들을 3년 동안 고치고 고치고 또 고치고 이게 사랑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고치신 이야기.
물론 우리 예수님이 보건복지부 장관만 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병원 원장만 하러 오신 게 아니죠. 그래서 먹이시고 고치시고 그다음 우리 예수님은 또 열심히 3년 동안 시간을 내셔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가르칠 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신 구약의 말씀을 기초로 그러니까 시시한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데 시간 쓰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초는 It is written, 즉 기록된 바. 즉 구약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하사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기록들이 자꾸 오해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더해서 공부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가르치시는 일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거 중요하잖아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교육부 장관만 하신 게 아니옵시다.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은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데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용서하는지를 실제 보여주셨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고 쉽지 않잖아요. 기준에 어긋났다는 거고 감정이 상했다는 거고 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결심이 이미 내려졌다는 거고 또 그러면 관계는 끊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좋지 않은 감정들이나 어떤 여러 판단들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용서를 통하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용서를 행하셨고 용서를 하라고 가르치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용서 담론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제자들도 궁금한 거죠. 아, 그참 좋긴 한데. 그런데 용서도 용서 나름이지. 아, 용서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 똑같은 잘못으로 나를 또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용서할까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용서를 배운 그들이 이를테면 이제 그 용서를 뭐 악용한다 할까? 용서를 가지고 장난친다 그럴까? 그런 상대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까? 이거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무한대로.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다음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그 베세다 들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 십자가에서 당신을 이제 내려오라라고 이렇게 약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아는 그 지식인들 그들의 잘못까지도 용서하라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자, 우리 예수님의 한영원 사랑,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느 한 가지로 특정해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한 가지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다섯 가지 행동을 반복하시면서 나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라는 가르침이 사복음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소망의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평생을 살면서 멀고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먹이고 고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 다음 용서하고, 미안해. 그러면, 그래, 나도 미안합니다. 뭐, 이런, 그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뜻 보면 이제 예배생활에 대중기도 할 때, 사실은 뭐, 모든 교우들이 듣는다는 거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그건 연설이지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정말 진정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형식을 빌려서 사람들 설득하고 자기 폼 잡는다면 가장 기도를 모욕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3년 동안 행동하신 이야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실체가 드러나신 이야기가 사복음서였다. 이렇게 공부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한 주간 더 공부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이 내용을 또 바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십자가 단번 제사의 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 즉 제사장 나라를 담아낸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지 그 부분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선물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이 복된 주일날 저희들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귀와 저희들 입에서 늘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성경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이 주일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는 놀라운 이전 날들과 다른 변별성 있는 정말 주일다운 주일이 우리 통독교의 모든 성도들의 오늘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